네모닉은 기본적으로 블루투스로 모바일 디바이스와 연결이 이루어집니다. 제품과 용지는 각각 5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그럼 이 네모닉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모닉 어플리케이션을 받으신 후 기억할 내용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텍스트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도 불러올 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죠. 저장되어 있는 각종 템플릿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누르면 바로 네모닉에서 출력이 되고 출력물을 붙일 수 있습니다. 용지 크기를 선택할 수 있으며 기계에서 자동으로 커팅이 됩니다. 그리고 말림 없이 출력이 완성됩니다. 용지의 접착면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가볍게 오픈해 손쉽게 용지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네모닉의 추가 기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디스펜서 기능입니다. 일반 아날로그 메모처럼 뽑아서 손으로 메모도 가능합니다. 직접 생성한 템플릿을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저장한 템플릿은 디스펜서 버튼을 누르면 반복적으로 인쇄할 수 있죠. 추가로 버튼을 2초간 누르고 있으면 이전 출력물이 똑같이 인쇄됩니다. 잉크나 토너가 필요 없기 때문에 경제적이고 편리합니다. 제품 앞면의 LED로 기기 상태와 용지 색도 구별이 가능하죠. 네모닉을 반드시 모바일로만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PC에서도 원하시면 사용할 수 있죠. 파워포인트에서 표나 그래프를 슬라이드 단위로 출력할 수 있으며 PC용 네모닉 어플을 사용해 메모를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 중에 보관하고 싶은 내용을 캡처해 바로 출력할 수도 있죠. 오픈 띵킹 네모닉.